안녕. 창착을 하면 되겠지. 졸려.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여기까지 왔어. 정말. 오세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야, 씨발. 너무 일찍이야. 너무 일찍이야. 내가 진짜 오늘 7시라 가지고 제가 어제 12시에 잤거든요. 근데도 이거. 그러네. 여긴 아직 벚꽃이 안 떴네. 역시 사람이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주변을 못 보잖아. 아, 이쁘다. 한편은 아침에 좀 힘들어요. 왔어? 어? 3호? 앨범만 그거잖아. 언제 컨텐츠가 되게 논리적이야. 선배도 미안. 아닌데? 뭐, 야, 술만 진탕 먹고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야. 그렇지. 사복을 두고 왔다. 논리적이었어. 사복을 두고 왔다 갑자기. 사복을 두고 왔다. 우리가 잠 깨야 될 것 같은데. 정 차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갈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3억 내야 돼. 아, 3억을 냈냐고? 3억. 마이크 찰까? 나 마이크 찰까? 튀운 거 같아. 와, 야, 이쁘다. 응? 되게 설렜어. 아니, 너무 가까워서 물고기인 줄 알았네. 공기가 맑아. 근데 약간 비료 냄새가 같이 나는데? 비누? 비료. 이름은 뭐?
그 이제 걸음 같은 거. 그 모르겠어? 맞나? 에이씨. 아씨 죽은 거 봐. 미쳤다. 신기하다.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야. 어제 아침이란 거 듣고 또 어제는 너무 걱정됐거든요. 오늘은 제가 또 이런 거 부담을 은근히 느끼니까 아침 일찍이라서 또 피곤할까봐 걱정했는데 또 오프닝 딱 하니까 재밌네요. 역시 양스피님 너무 잘 끌어주셔가지고. 아 근데 내가 어제 왜 소리를 지르는가? 그 내가 발에 물집이 잡혔어 지금. 아 운동하다 그랬구나. 소독해야 된다. 과산화수소수를 그거 부어버린 거야. 와 아프겠다. 상처는 안 되다? 근데 상처는 안 되다. 이제 붓고 나서 그거를 밴드를 붙여야 그게 그치 그치 잘 소독이 되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제 오늘 7시니까 출 시작이 그래서 아 좀 일찍 자야겠다 하고서 일찍 잤거든. 12시 딱 전에 잤어. 11시 몇 분?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너가 소리를 막 질렀잖아. 어, 나 진짜 소리 질렀어. 꿈이랑 엄청 이어지는 거야. 이게 막 순간이가 막 꿈에서 막 엄청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막 이 꿈이랑 이어지다가 갑자기 네가 진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에 아니,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전에 그런 꿈이 이어진 거야. 아 얘가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이걸 자고 이렇게 즉결에 이어지지 꿈으로 풀리는 거야. 혼자, 어 그러면서 이제 깼어? 깼더니 이제 순간에 소리 계속 지르고 있어서 내가 순간에 조금 조용해. 형 나 어제 그 물집 잡힌 데 과산화수소 수술을 소독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멋있다. 수련 애터 같은 건가? 내 고양이 있어. 찾았어? 카톡 그렇게 안 보여. 한 번씩만 디토스 유도 느낌이다. 짧은 햇님. 아 햇살 나 햇살도 햇살, 너무 햇살도 너무 웃겨. 너무 웃겼어 햇살도. 저 티 땄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 뒤에 발견해서 한꺼번에 땄어요. 줄줄이 말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토롱이 땄습니다. 일단 레몬이 하나여가지고 그 뭐냐 인간 사료도 레몬 하나였거든요. 근데 레몬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이게 레몬 너무 시던데? 근데 신데 맛있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진짜 설마인데 진짜 하나도 못 가져갔네.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 다이슨 소고기. 너무 부러워. 진짜. 근데 제목이 너무 이 음식 이름이 너무 슬퍼. 인간 사료. 뭔가 이거 먹고 인간이 돼야 될 것 같아. 아 제일 푸짐하죠. 계속 실패했지만.
예능인 것 같아요. 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안 지루하고 안 지치고 안 힘들고 우리 멤버들랑도 진짜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캐럿들 부를 때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네. 또 언제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